맥스로 스프라인이 두께가 갖는 이런 오브젝트를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리셋하고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정면에서 바라보는 프론트뷰에 크리에이트 쉐입으로 렉탱글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렉탱글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때 렉탱글의 위치는 Move Tool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X좌표 0, Y좌표 0 이렇게 준비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렉탱글의 크기와 함께 위치 자세히 잡아볼게요. Length는 전체 이렇게 높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800, Width로 400 요 정도 되는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지금 요 모습인데요. 중심이 여기 아래로 위치가 설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Z값이 400으로 올라가진다면 렉탱글이 요런 모습을 갖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0에 0에 400. 왜냐면 여기 기즈모의 위치가 400의 위치에 있어야 전체 랭스가 800이니까 여기에 모습이 맞춰집니다. 자, 요거를요. 모디파이. 지금 선이에요. 선을 편집하는 건 Edit Spline. 스프라인 편집. 자, 그리고 서브 셀렉트를 버텍스로 와서 버텍스와 함께 조절을 하는데, 자, 그 전에 선을 좀 나눌까요? 세그먼트. 수직에 해당하는 세그먼트를 디바이드로 나누겠습니다. 디바이드 나누겠다는 명령을 3개. 자, 디바이드 명령을 줬어요. 3개의 디바이드. 자, 그 다음 버텍스로 왔을 때 전체의 버텍스를 다 지금 베지어 코너의 성질, 베지어의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얘를 코너의 성질로 바꿔놓고요. 의자의 옆모습에 해당하는 것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레프트 뷰에서 한번 작업해 볼까요? 버텍스를 자, 얘를 움직여서 이렇게 옆모습 움직여서 이렇게. 자, 얘를 두 개를 더 제가 윈도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버텍스까지 같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의자의 단면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됐네요. 이걸 가지고 자, 서브 셀렉트 버텍스, 버텍스 몽땅 다를 필렛 주겠습니다. 필렛 버튼 눌러서 버텍스 위에서 드래그. 아, 잘못 줬네요. 다가 아니라 필렛을 주는데 너무 많이 줬나 봐요. 적당히. 좋네요. 적당히 보기 좋게 드래그. 자, 이제 현재의 오브젝트를 자, 얘는요. 렉탱글 생선 변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왔더니만 현재 모디파이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아래 내려와서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럴 때 아이 그럼 난 잘못 내려왔네 하고 노 빠져나갈 수도 있고 예스는 괜찮아 그냥 내려가서 작업할래 라는 거고요. 홀드 예스는 그럼 이 장면 잠깐 저장해 하는 얘기예요. 자, 홀드 예스를 눌러주게 되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내 문서 3D Max 오토백이라는 곳에 갔을 때 방금 저장한 요 파일 얘가 홀드 됩니다. Max Hold MX.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확장자를 MAX, Max로 바꿔주게 되면 아까 그 순간으로 그 장면의 Max 파일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잠깐 홀드를 시킨 거고요. 자, 내려온 이유는 렌더링, 이너블링 렌더러, 이너블링 뷰포트 원하는 두께를 설정하기 위해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죠? 렌더링, 이너블링 렌더러, 이너블링 렌더링 시 보겠다. 이너블링 뷰포트, 뷰포트에서도 보겠다. 무엇을? 이 레디얼 원형 형태로 티크니스 20, 사이드 12각형 형태짜리로 보겠다 라고 한 겁니다. 자, 요거를요. 전체 보기에서 이제 뭐 엉덩이 바지와 등바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Create Geometry, Extended Primitive, Chamfer Box. 탑뷰에서 자, 이렇게 바닥 보기 좋게 적당히를 그립니다. 자, Move Tool로 위치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탑에서 보고 그려줬는데 아, 얘가 지금 봤더니만 경계가 안 예쁘네요. 조금 조절해 볼게요. 뭐 랭스랑 위드스는 어떻게 디자인으로 아까 버텍스를 옮겨줬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하이트 조정하고요.
필렛을 설정해 준 걸 필렛 세그먼트가 최소한 3개 이상은 되어야 이 모퉁이가 자 F4 엣지를 눌러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모습이 되겠죠. 자 모퉁이를 둥그렇게 하는 요런 모습을 탑뷰에서 그려줬고요. 자 이번엔 프론트뷰에서 Create Geometry Extended Primitive Chamfer Box를 탑뷰에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두께 설정하고 등받이가 정확하게 만나지려면 Move Tool로 뒤로 이렇게 이동해서 모습을 잡아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의자를 한번 간단하게 스프라인 형태로 만들어 봤는데 에이 엉덩이 받는 부분이 너무 작네요. 언제든지 생선 변수에 와서 랭스 값의 조정 그리고 의자를 봤더니 의자가 옆으로도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자, 에디트 스프라인의 버텍스로 이렇게 윈도우로 버텍스 선택한 걸 낙낙하게 위치를 좀 조절할 수 있겠죠? 자, 얘도 탑뷰에 와서 위치를 좀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스프라인, 에디트 스프라인으로 형태를 좀 잡아보는 걸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